여러분들 최진봉 교수님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또 오늘 방송을 또 늦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3시로 예정했었는데 또 늦게 됐습니다. 왜 방송을 늦게 시작했는지 그 이유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 오른쪽에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있는데요. 제 왼쪽에 안진걸 민생경제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추워요. 네, 와.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네. 모자도 완전 이거 중문장 모자. 추우니까. 예. 아, 예. 못 알아보겠는데. 못 알아봐요, 사람들. 마스크도 써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확 한 대 박아보려고 합니다. 폐륜정당, 막말정당. 네. 예. 그러나 모든 폭력을 반대합니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진걸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와, 저희 이렇게 네. 세 사람이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네. 너무 설레고 영광이에요. 그러세요. 저번에 최진봉 교수님하고 네. 임세은 대표님 방송하면서 네. 네. 어찌나 저를 디스하든지 제가 이렇게 해명의 기회가 필요했는데 예, 저 혼자 있을 때는 말이 거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아주 조용하고요. 혼자 있을 때 말 안 합니다. 사람들 계실 때 심심해하실까봐. 그래요. 예, 그때만 좀 말이 많았습니다. 네. 요즘 말수가 부쩍 줄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조합의 방송이 가능할 네, 줄은 예.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순서로 좀 마련했고 오늘 최진봉 교수님은 2시 55분에 네. 오셨어요. 그렇죠. 안 늦었습니다.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왔다는 네. 걸 강조해드리고 네. 안진걸 소장이 이제 결합을 하느라고 저희가 조금 방송에 늦었는데 2시 59분에 왔어요. 도착한 분. 안 드셔야 되니까. 예. 뭐 준비하신 거 꺼내셔야 되니까. 예예예. 예, 예. 준비하느라고 뭐. 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대륜정당, 국민의 매체라, 네. 참사정당 뭐 이런 어제 기자회견도 갔다 왔거든요. 네. 바로 앞에 있잖아요. 국민의당. 맞아 맞아. 네. 아, 항의선 하나를 안 받아줍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말 막말 폐륜을 했으면 항의선 받아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경찰 100명을 동원해서 항의선 하나를 안 받아줘요. 아, 국민들이 세금 수백을 받는 공당이 정말 너무나 치졸하고 비열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유, 저는 좀 걱정이에요. 이 두 분을 모시고 방송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왜냐하면은 두 분 다 워낙에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뭐 한 분이 한 시간 내내 말씀하셔도 시간이 모자란데 네. 오늘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약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네. 애청자들께 좀 훈훈한 이야기 하나 드리면 아, 예. 두 가지인데 얘기로. 짧게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좌우 중도 합작 집회를 하잖아요. 베니드 대표님 그룹,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그룹, 그래요. 그다음 임세은 대변인 안진걸 그다음에 뭐 서울의 소리까지 해서 이게 이제 네. 방송도 같이 하고 집회도 같이 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 겸 뭐 이렇게 방송 겸 이제 디플 잠깐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날 피곤하신 날이었어요. 최진봉 교수님이. 아. 근데 10시가 넘어서 방송 끝내고 저희들이 딴 걸 듣고 오셔가지고 네. 그 자리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있었어요. 10여 명의 그 용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손을 꼭 잡고 네. 변희 대표, 이진동 대표, 임세은 대변인, 그다음에 이 좌우중도 합작 퇴진 운동하는 분들, 네. 꼭 하나님의 가호와 네. 용기가 함께 있어야 된다, 축복이 함께 있어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났는데 변희 대표가 감동적이었나 봐요. 라고 네. 방송마다 자기 안수기도를 받았다. 그 사이비 목사들이 윤석열 무속인을 안수기도 한 건 무효지만 네. 정말 참 목사인, 참 신앙인인. 최진봉 목사님도 안수기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됐다 했나 봐요. 하고 미디어치라든지 밴드팬의 그룹에서는 최진봉 교수님 지지율이 엄청 보수 진영에서 저분이 그냥 교수고 방송인 줄 알았더니 목사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 그리고 저렇게 진보 중도 자 보수할 것 없이 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노력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밤중에도 뛰어서 기도를 해주신구나. 그게 또 그 하늘에 계신 주님들을 모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는 이 땅에 주님들이 수십 병이 있던 자리거든요. 네, 이 땅에 아, 네. 주님들, 주님들. 네, 땅의 주님 수십 병. 네, 하늘에 계신 주님 모시는 분들은 그걸 삼가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본인은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시면서도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0, 짧게 예.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12월 22일 날 청년 7명을 네. 선정해가지고 300만 원씩 장학금 증정하는 행사 겸 이제 송년회. 근데 네. 거기서 사람들이 또 회비를 내잖아요. 그럼 그걸 또 내년 2월 네. 설날 맞이 네. 7명 선정하는 또 장학금으로 이렇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 예, 지금 예. 하고 예, 있는 예, 거. 지금 네 번째고 네 번째. 내년이면 다섯 번째. 그래서 계속 가져가려고요. 100번, 200번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다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장학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따뜻하고 그렇죠. 좀 사회 참여라든지 우리 사회 따뜻하고 진보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그 바람 하나로. 야 이렇게 추운 날, 훈훈한 도시로, 도시로. 예. 특히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보수 진영으로 진출했다. 대단하세요. 진영 유튜버에 또 출연하신 아마 유튜버에 보수 진영 유튜버에 나오신 미디어워치 한번 미디어워치 안진걸TV 연합방송에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뉴스버스 미디어워치 안진걸TV 연합방송 간만에 하겠어요. 세 군데를 다 했죠. 거기도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자, 훈훈한 소식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안을 그래도 제가 좀 듣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예산안. 네, 예산안. 아, 저는 15일에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든 뭐 처리한다. 그래서 정부 아니든 민주당 수정 아니든 처리한다라고 해서 되는 줄 아는데 또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근데 어제 보면 김진표 의장이 제시했잖아요. 중재안 1% 포인트만 법인세 최고세를 낮추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받겠다고 기자회견하고 그랬었죠. 국민의힘에서 안 받았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진, 그러니까 이게 이슈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법인세가 그렇게 큰 이슈라면 받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그 국민의힘도 이미 며칠 전에 3-4일 전에 24%에서 1% 정도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막 수용 가능한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고 해요. 아 그게 뭐 합의서 뭐 초안 이런 게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도 유예를 하겠다. 3년 유예. 그러니까 바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충분히 받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이제는 법인세 내리는 거 1% 내리는 것에 국회의장 중재를 했고 민주당은 받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속내가 뭘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감액은 민주당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액은 안 되는 거잖아요. 증액은 정부가 해야 돼. 근데 이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민주당이 감액을 좀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근데 그걸 대놓고 하기가 어려운 이슈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네. 이런 문제. 검찰 관련된 예산. 이런 그러니까 민감한 예산. 청와대 이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액을 해버렸거든요. 민주당에서. 요 부분을 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든다는 그게 더 거예요. 중요하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왜냐하면 근데 이걸 대놓고 얘기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법인세라고 하는 건 중도 보수나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법인세 얘기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반대하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로 뒤에서 이 부분을 감액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속내가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켜보면 민주당이 더 이제 국정을 어떻게든 마비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민주당이 것 여당 같아.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답답한데요. 안진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윤석열이 지금 당무위도 개입하고 있잖아요. 뭐 저기 장인 당무위 일제를 개입 안 한다. 이준석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 신문 볼 시간도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또 갑자기 새벽 5시에 나서 신문을 본다고 뻥을 치고 그랬는데 최근에 전당대회 룰을 100% 다운하자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사실상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핵관이 지금 일사천리로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주영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확인했잖아요. 원래 그동안 여야 질서를 보면요. 요 정도 선이면 서로 약간 아쉽지만 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는 어느 정도예요. 네. 근데 요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한 겁니다. 야, 그거 절대 안 돼. 왜 경찰국과 그다음 우리 황태자 한동훈 예산을 니들이 멋대로 감액하려고 그래. 네. 뭐 예비비로 해? 절대 안 돼. 법인세보다도. 이게 더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의힘 또 돌변해가지고 통과 안 시켜주는. 그러니까 여당인데 전혀 국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여당으로서 무게로 대통령실 설령 그렇게 오버한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상당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굉장히 중도 보수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했겠죠.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 완전히 집권 세력은 너무나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분명히 노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게 뭐 협상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한 그 수치를 벗어나거나 그대로 안 되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정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면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야당 입장에서 제1당인데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물러나면서 중재안 받아들인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민주당은 민주당 안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정안을 네, 끝까지 협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헌정사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역풍을 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의도를 의도가.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예비비 집행을 하든 네. 아니면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본인들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서 뭐 자기들 열심히 하지 않고 민주당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래놓고 자기들 말이 안 먹히면 민주당 안 통화시키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민주당이 협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에 열심히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그래도 저는 민주당 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끌려다니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국회에 그렇게 169석이라 되는 많은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뜻과 의지는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네. 아니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이면 민주당의 효능감은 어디 갔냐고 대체. 나중에 물론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꿈꾸고 있는 애컨대 역풍을 불게 만들어서 민주당을 정적으로 공격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 네.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 문제를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민주당 안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네.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게 네. 이제 민심의 맞습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12월 19일까지 마지막 시한을 정했잖아요. 네. 여기서 민주당이 더 양보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윤석열이 밀어붙여서 민생복지 예산도 일부 보고는 됐지만 뭐 크고 작은 그 민생복지 예산도 많이 깎였어요. 네. 이제 마지막 상징적으로 법인세하고 그 이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불법적인 어떤 정치 검찰 독재 또는 경찰까지 장악한 예산이 일부 남아 있는 네. 거죠. 이건 민주주의와 야당과 그다음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뭐 퇴진이든 규탄이든 비판이든 무엇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이 국민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 하나 관철 못 시킨다. 제일 야당으로서 도대체 그동안 윤석열 정권 7, 8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황당한 작태가 있었는데 뭘 하나 제대로 효과적으로 싸우거나 관제시키는 게 있느냐라는 막대한 비판을 받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윤석열 정권이 그러겠죠. 분명히 뭐 발목을 잡았다. 새 정부 예산 첫 예산안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뭘 뭐 발목이 있냐. 뭘 움직이는 행동이나 발목이 있었냐. 발목이 있어 발목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는데. 그러니까 발목 잡을 발목도 없고 네. 나쁜 짓 하는 발목은 잡아야죠. 나쁜 짓 하게 냅두면 국민이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도 예. 민주당이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고 이번에는 꼭 처리를 해야 된다.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모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안 사태가 계속 지연되면 네. 국민들이 누구를 비판할까요? 야당을 비판할까요? 지금 이재명 표 예산은 대부분 민생복지 예산을 복원시키는 예산이고 네. 나쁜 예산을 깎는 예산인데 당연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정부 여당의 비판으로 하고 정부 여당이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더 당당하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이런 예산안 문제 있으면은 정부 여당의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상하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논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을 보면 보수 언론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여당을 당연히 공격을 해야지 비판을 하고 아니면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이끌어가는 게 당연하죠. 아니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예산안에 주도를 하고서 가능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설득하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좀 제발 해달라고 요청하고 대통령도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네.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하잖아. 한 게 뭐 예. 있어요 대체.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는 역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해주는 거 안 해주면 우리 못해. 알아서 해. 못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이런 행태를 언론이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 취임 첫 해잖아요.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2년째가 되는 건데 네. 자기들이 세우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기를 자기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든지 설득해 주고받고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지금.
그래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아마 네. 우리 애청자들께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어떤 예산안 국면에서 어떤 여야 간에 교착이 되고 또 뭐 어떤 법률 때문에 교착이 되면 대부분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정부 여당의 양보나 타협을 주문합니다. 지적합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네. 정부와 여당이 더 나서서 양보안을 내고 또 수용을 하고 또 야당 대표를 설득해라.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수구 기득권 언론 또 윤석열 앞잡이화된 언론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요. 국민 여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스텔라 홍님께서 실시간 응원해 주셨는데 두 분 중에 누구를 응원하는지는 안 써주셨어요. 안 써주셨어요. 아무 네. 우리 최진범 교수님 응원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예. 대결 한번 해봐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 대결을 아니, 아니. 교수님과 저하고는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과 저하고는 동일 선상이 있지 않습니다. 저분이 아, 훨씬 무슨 천상의 세계에 계시고요. 아니 왜 이러세요?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 아니 적폐 네, 길거리의 선구자다. 아닙니다. 아스팔트의 선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서 저는 안진거 를 존중하고 아유. 앉은 거를 따라가지 못해서 제가 늘 부담을 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서 무슨 말씀이세요? 예, 최진범 교수님 아유, 방송 잘할 수 있도록 저하고 베니 대표와 김용민 목사하고 세 명은 네. 서울구치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는 셋이 들어가서 옥중 투쟁, 옥중 단식 투쟁 하려고 그래요.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시간 후원 유튜브 슈퍼챗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홍보 말씀드리고 유튜브 저희 예,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도 예.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금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리 오마이티비가 135만을 돌파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 주말 집회 10월 17일 촛불 대행진 대규모 집회 3차 집중 집회를 계기로 140만 명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오마이티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또 후원 지금 기다리겠고요.